자, 가수 하연우 사주입니다. 오늘 하연우 사주를 가지고 선별을 해보도록 하죠. 사주는 이렇습니다. 뭐, 대체적 시간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인터넷에 보면은 시간을 비워놓고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정확한 시간입니다. 정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나면 이게 뭐냐, 정관으로 태어났어요. 정관으로 태어났는데 투관은 뭐가 되느냐? 편관이 투관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천간의 격은 편관입니다. 그러나 월지가 정체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월지가 정관일 경우는 무조건 정관을 살려야지 편관을 살려서는 안 된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 사주는 관살이 혼잡된 사주예요. 관살 혼잡은 천간의 관살 혼잡은 당연히 관살 혼잡이고 지지의 관살 혼잡은 월지와 천간과의 관계만 관살 혼잡을 인정하지 나머지 이쪽 지지 속에서 관살 혼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그렇다면 관살 혼잡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임계수 일간이 관살 혼잡이 가장 높다. 왜? 진술 충미가 관살인데, 관살인데. 다른 것들은 목화 토금수 중에 토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두 개씩 있는데, 토는 네 개다, 이 말이에요, 지지가. 그래서 사주는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 충미를 관살로 보지 않는다. 자, 또 하나 더 있어요. 진술 충미가 토이기 때문에 경신금은 인성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네? 두 개가 더 많아요. 인성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것도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공평하다. 자, 얘기 나온 김에 진술 충미 중에 토생각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먹으냐? 진토, 술토밖에 없다. 술토, 미토는 토생각을 하지 않는다. 모양은 그렇게 보이죠? 토생각같이 보이는데 뭐 때문에 못하느냐? 우리 지정문을 살펴봐야 돼. 신정무 정벌기. 그래서 뭐 때문에 안 되느냐? 바로 이 굴기운 때문에 토생각이 안 됩니다. 이게 토생각 안 돼요. 예. 그래서 엉끼끼 얘기하면 진토, 축토만 토신금이 된다. 그래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진술, 충미가 네 개가 있기 때문에 임계수, 진술, 충미 지지에 있는 것은 관살을 무조건 보지 말아라. 그 다음에 경신금이 지지에서 토신금은 결국 뭐냐? 진토, 축토만 토신금을 하지 술토, 미토는 토신금을 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사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편관이고 이 토가 뭐예요? 이게 식신이다. 이건 재성입니다. 식신이 재산을 하는데 이 토가 계수를 하니까 식신이 재산을 하는데 만약에 이 사주에서 신금이 이렇게 되고 기토가 이렇게 되면 이 사주는 재산을 못해요. 바뀝니다. 왜? 식신이 재성을 정하고 재성이 뭘 정하나? 편관을 정하는 거죠. 이거를 통관이죠. 이렇게 되면은 기토가 계수를 재산하는 게 아니고, 기토는 신금을 생활하는 것밖에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재산할 때 재성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단서가 붙습니다. 재산할 때 단서가 붙는 것은 뭐냐? 재산을 방해하지 않으면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결국 뭐냐? 이 구조가 아니고,
이 구조가 아니고 기토가 계속을 재산하는 데는 신금이 방해하지 않는다 뜻입니다. 그 때문에 이 사주는 재산했다. 그래서 재산하는 사주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월지가 정관이기 때문에 정관을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남겼어요. 이걸 갖다가 거관 유살격이라고 합니다. 아, 거살 유관. 거살 유관이라고 하고, 재살 유관이라고 하고, 살을 날리고, 증언을 합니다. 자, 지지가 행음이 목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화가 미토에 통근하고, 일간이 좀 약한 것 같아도, 이와 같이 인성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한 게 아니다. 그리고 재살하는 사주는 일간이 약해도 돼. 재살하거나 합살하는 사주는 일간이 아무리 신약해도 절대로 종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재살하는 사주, 합살하는 사주. 자, 정관격은 격은 정관격이에요. 월지 중심으로 이 사주는 해수가 약하다더라도, 이 해수가 해수로 격을 못 잡는다 하더라도 월지 정관은 월지 정관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지 정관은 월지 정관을 남기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정관격으로 봐도 되고, 편관격이 재살해서 편관이 재살당해도 정관을 남기는 걸로 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관격, 편관격의 성격요인, 파격요인 중에서 이 사주는 일단 정관격으로 보고, 정관격의 성격 요인, 파격 요인을 우리가 봅니다. 정관격 첫째는 인성을 용시한 게 있어요. 인성. 제가 없을 거예요. 자, 인성을 용시하는 이유는 첫째는 정관격은 일간이 약해지는 것을 도와줘요. 일간이, 정관경에 일간이 약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일간이 약한 게 약해지는 것을 도와주고, 식신상관으로부터 정관을 보호한다. 이렇게 두 번째는 재성을 준다. 때는, 재성으로서 정관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역할을. 이때는 식상이 없어요. 식상이 있으면 정관을 날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정관이 일간과 합하는 경우도 성격. 네 번째, 합사를 하고 육관. 정관을 남기는 경우도 되고요. 다섯 번째, 재살육관. 그 옆에 재살육관하고 거살육관이라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월지 정관이 인성으로 하고 천간에 식상 없이 재해가 있을 때는 대불이한다고 했습니다. 천간에 재와 인이 같이 있어도 돼. 같이 있어도 성격입니다. 이때는 재인불해야 된다. 6번, 7번에 재인 불에 재와 인이 서로 장애가 안 될 경우 대불이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재와 인이 서로 장애가 돼버리면 그거는 고관무다. 고관무고 재성도 필요하고 인성도 필요해서 둘 다 쓰려고 갖다 놨더니 부디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임금이 영의정 좌의정을 불렀더니 임금 앞에서 맨날 싸워. 그러니까 임금한테 도움이 전혀 안 돼. 그걸 갖다가 고관무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주가 대부리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사주에서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월지 정관이 인성으로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법칙이 어긋나다. 정관에 식상 없이, 식상 있어요? 식신 있잖아요? 식상 없이 재생만 있었다면 더 대부리할 텐데, 이 사주는 그러지 못했다. 그래도 계기 성격 되면, 계기 성격 되면 잘 나고 살았습니다. 부자다. 이 사주에서는 정화가 해오에 태어났다. 그래서 조는 안 봐도 된다. 조 안 봐도 되는 경우는
해자축을 하는 뭐든지 조우를 봐야 되는데 정화일간, 병화일간은 안 봐도 된다 그랬어. 이유는 뭐냐? 자기가 불이기 때문에 추운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일간, 병화일간은 조우 안 봐도 되겠다. 자, 이게 정강쪽의 성격 타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지가 정강이기 때문에 정강합니다. 자, 그럼 노래를 잘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 식신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식신이 나타납니다. 식상에 특징이 있습니다. 식상. 예술왕. 체육. 예술방면 체육의 부하로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 지지에 있으면 안 돼. 지지는 제가 말씀드린 지지는 정하다 그래서 활동을 안 한다 그랬어요. 지지에 있으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강이 있을 때 이게 나타나지 지지에 식상이 많아도 물론 식상이 지지에도 많으면 조금 나타나기는 하지만 정강만큼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자, 공망은 인묘가 공망입니다. 공망을 빨리 찾는 방법은 토일간들은 지지가 충하는 게 공망이고요. 지지충. 예를 들어서 무자일간 오미가 공망이다. 지지기 충하는 거 공망을 찾는다. 그러면 화일간 병정화일간은 지지충한 그 다음 칸이 공망이다. 그러니까 충이 충하고 좌축 다음에 인묘가 공망이 된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인묘가 공망이니까 뭐냐? 이게 인성이 공망 맞았다. 인성이 공망 맞았다. 자, 인성도 예술 방면, 체육 방면을 다, 인성도 예술이에요. 예술. 그래서 이 사람은 지지에도 해명이라는 이 예술적 특성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고, 청간에 투가 안 된 식신에도 예술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악하면서 상당한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도화가 있는데 도화가 뭐냐면 도화는 예술가들한테는 도화는 예술가 중에 특히 대중예술가 이런 사람들한테 도화는 상당히 좋은 작용을 합니다. 정말 좋은 작용을 합니다. 어떤 작용을 하느냐? 도화라는 것은 상대가 나한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상대한테 매력을 느끼려고 노력한다는 개념보다 내가 그냥 있는데 상대는 내한테 대단한 매력을 느낀다. 도화라는 게 원래 복숭아 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봄에 복숭아 꽃을 보면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파란 꽃. 예. 그 다음에 또 복숭아라는 것은 또 여자들 엉덩이를 또 엉덩이처럼 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숭아 꽃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도화를 도화살이라는 것을 붙여놨다. 도화살은 우리가 신자진생은 유급이 도화요. 해명이생은 자수가 도화고 인호술생은 목이 도하고 사유축신은 도화가 도하다. 자, 이거는 생년 기준이에요. 도화는 일지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12신살은 다 년 기준이에요. 신살과 일지 기준으로 보는 것과 연지 기준으로 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연지 기준으로 보는 것은 다 하늘의 별자리에서 왔다. 그럼 일주 기준으로 보는 것은 음양오행의 원리에서 왔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어요. 12신사는 다 12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사유축신인데 오화가 동하면 정화도 도하고 묘목이 동하면 을모, 계수 그 다음에 신금도 도화가 됩니다. 이게. 자, 이게 있을 때는 또 병화도 도화가 됩니다. 또 이게 있을 때는
인목도 도와야 돼. 인호 사막으로 술토도 도화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도화가 많아집니다. 도화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게 자원묘가 있어야 돼. 이게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게 도화가 된다는 것은 뭐냐? 그 도화기운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꼭 힘자진생은 유금이 없다 하더라도 사주에 자원묘가 이렇게 쫙 좀 많이 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도화기가 있다. 우리가 연마가 인신사인데 자기 연에 해당되는 연마가 없다 하더라도 사주에 인신사회가 좀 있는 사람들은 이사를 찾으세요. 그 해외 출장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사주는 정화가 도화가 된다. 정화가. 자, 일간도 사주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12신사를 따질 때는 다 따져요. 그러면 이 사주는 정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일간이 신약합니다. 신약한데 신강한 운만 좋은 게 아니고 이 사주는 기토가 남아나면 개수가 살아나. 그렇죠? 개수가 살아나면 관사분자가요. 정관계가 관사분자 무조건 바뀌어요. 이 사주의 키포인트는 기토가 날아가지 말아야 돼요. 어떤 운에서도 기토가 날아가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절대 기토가 안 날아가. 아, 날아간다. 한번 날아간다. 그럼 날아간다. 자, 갑목이 인성이잖아요. 인성이 들어와서 식신을 날리는데, 인성이 들어와서 기토를 합을 해. 그럼 기토가 날아갔는데, 기토가 날아갔다기보다도 기토가 자기 구실을 못하게 묶여가지고 그래서 괜찮아. 왜? 각각이가 합해서 어떤 오행을 받으면 토로 바뀌기 때문에 이 토의 기운이 예수를 제사하는데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을목이 오면 기토가 날아갔는데 을목이 오는데 절묘하게 이사주는 신금이라는 이 옆에 재성이 을목이 들어와서 기토를 날리는 것을 신금이 다시 재성을 깨운다. 그냥 재성이 인성을 깨운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주. 자, 이사주는 병화가 와서 일간을 도와주니까 또 이때도 좋아요. 정화가 와서 일간을 도와주니까 이때도 좋아요. 자, 지지로도 일간이 강해지는 사오미 운이 좋습니다. 자, 천간에 하여튼 이 사주는 신약하게 만드는 신강하게 만드는 운을 떠나서 천간에 이 기토가 날아가지만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 못해요. 우토가 와서 이때는 기토를 우토가 와서 개수를 합을 해서 이때는 합산 유관이다. 이때도 좋았어요. 이때는 뛰어났습니다. 정화 때도 좋았어요. 술대운 이때도 정화가 자기 통구성화 만들어 좋았어요. 유금 이때도 별 문제 없어. 신금 천간에 기토 만들면 돼. 자, 을목이 와서 신금한테 날아가니까 괜찮다. 개수 하나 더 들어왔어요. 네? 자, 현관에 하나 들어와도 개수는 기토는 개수를 정리한다. 자, 임수가 들어오면 이게 정관이 자기 이제 여기 투관대 올라왔어요. 여기 투관대 올라오면은 간사 원잡이 정확하게 정관이 이루어지죠. 이럴 때는 기토가 개수도 날 수 있고 기토가 임수도 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둘 다 날아가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를 정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완사문장이 정리된다. 이 사람은 물로의 흐름이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음악가로서 저는 이 사람은
대승할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누라는 어떤 마누라가 될 것인가? 자, 마누라가 첫째, 이 사람의 정화가 일지궁, 이게 배우자궁이에요, 이거. 배우자궁. 자, 일지궁의 통근체를 만들죠. 부인. 일지가 생을, 일간이 생을 받는 거하고, 일간이 통근하는 거하고는 힘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영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지궁에 통과했다. 그래서 부인을 괜찮은 분이 만난다. 네? 자, 더구나 이 재성도 부인에 들어갈 수 있는 편제, 물론 편제기는 하지만 이 재성의 역할을 이 사주에서는 기토를 보호한다는 입장, 기토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첫째, 예술가로서의 능력을 가진 인성과, 예? 인성과 예술가로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식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예술가적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도화라는, 대중적 인기를 목표하는 도화라는 또 하나의 무기를 또 가지고 또 태어났다. 그래서 또, 일지궁의 배우자를, 조금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조건도 갖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느냐? 결혼은 이 신금을 건들지 않으면 돼. 이 신금을 건들지 않으면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해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지궁은 충하지 않으면 돼. 충년, 이런 데는 충미충으로 충하지 않으면 됩니다. 충하지 않고, 내년에는, 내년에도 결혼하기 힘들겠는데, 술미형을 만드는데, 물론 술미형은 금이 강해야 되는데 행사를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지궁과 행사를 만드는 것은 좋지 않겠다. 자, 그래서 매년 뭐 그래도 천간의 신금이 살아날 수 있는 천간의 신금이 살아날 수 있는 무술년, 기해년 괜찮아요. 지금 신금을 쓸 수 있으니까 이때도 이때는 좀 결혼이 어렵겠고 이때도 좀 어렵겠고 충년은 충년으로. 금년이 유년이면 금년에도 정유년이니까 작년에 16 금년에 정유년이니까 금년에도 결혼할 가능성은 높아요. 작년에 신금은 정제가 들어왔는데 정제가 들어오면 이거 간사분잡이 재성분잡이 되면요 결혼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혼은 내년에 어렵겠고 후년에 토 뭐 후년에 이때는 신금을 써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고. 경자년 이때는 재성분잡이 오기 때문에 안 되고 신축년 이때는 결혼 문제다. 그래서 금년 내년 어렵고 결혼은 2017년 2019년 2022년이 결혼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혼은 재성운이 합니다. 남자는 재성운이 하고 여자는 관살운이 합니다. 혹은 또 일간에 근록이 들어올 때 돼요. 일간에 근록이 들어올 때, 재성의 근록이 들어올 때 돼요. 그래서, 일간에 근록이 들어올 때, 가보년에도 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재성의 근록이 들어올 때도 하고, 결혼은 앞에 결혼 언제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놨기 때문에, 결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수 하연우의